지난해 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을 합한 총 수신 규모가 8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활황해도 때때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초저금리 기조 속 갈 곳을 잃은 돈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곳가는 두둑해졌지만 이자 비용이 필요한 만큼 수익을 내려는 저축은행의 대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저축은행 수신 규모는 79조 원. 70조 원이 넘은 건 무려 10년 만이자 역대 최대치입니다. 2011년 60조 원대에서 2014년 반토막 난 뒤부터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전 수준만큼 회복된 거라고 많이 보고 있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맞죠.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다는 점, 또 모바일 접근성과 저축은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점이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선 수신이 늘어나는 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자 지급 비용이 또 올라갈 테니까 무조건 은행은 부담스럽게 되죠. 수신이 늘어나면 이익률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결국 대출을 찍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보다 대출 영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 확대를 요구한 만큼 은행들은 중금리 시장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수신 금액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금리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곳간을 어떻게 유지하고 활용할지 저축은행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